안녕하세요, 모란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쿄정도 같이 이벤트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왔어요. 이야, 오오오오오! 올해 처음으로 상품을 받게 되실 분들 뽑겠습니다. 자, 2019년 첫 이벤트 당첨자 발표. 12월 이벤트 당첨 발표. 이거 글씨가 다안 써질 것 같은데, 그러네. 당첨자! 자, 이제 소통왕 먼저 발표를 해드릴게요. 한300몇분 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댓글 개수가 많다고 해서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뽑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꾸준히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소통왕 먼저 첫 번째. Can you feel my heartbeat? Heartbeat. Heartbeat. 네가. 아, 이건 어차피 배경음악 나올 거지? 첫 번째. 이분은 저희 팬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체다치즈님. 예, 이거 너무 글씨가 큰가 보다. 체다치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두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 06까지 붙여서 축하드립니다. 향신님, 오랫동안 저희랑 소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도 역시 저희랑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기억에 남는 안개 유튜브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2018년도에 마지막 소통왕으로 안개 유튜브님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랜덤 추첨으로 가볼게요. 자, 댓글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야 이 이벤트에 신청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선정했을 때 이메일 주소가 안 적혀 있으면 다른 분으로 다시 추첨을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자, 중복 참여는 자동으로 제거되고, 대댓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댓글을 제가 이제 뭐 12월 이벤트 신청되셨던 거 댓글 달아드렸었는데, 1월부터는 그걸 달지 않고 그냥 하트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정확히 신청하신 분들 숫자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불러오기. 총 302개의 댓글이 오. 불러와졌고, 자, 추첨.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자, 밑에 내려서 상품 추가. 상품 추가. 자, 이 1위의 컴퓨터는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뽑았을 때 이메일 주소가 안 적혀 있는 댓글이면 다른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이거 추가하면 되려나? 네. 그럼 요거 누르면 되죠? 추첨. 시작! 과연. 와우. 율지 인형계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오호. 이거 복사 되나? 된다. 랜덤 추첨. 어이구, 닉네임이 엄청 기셨구나. 네, 율주 인형개님 축하드리고요. 다음 분 추첨할게요. 렛츠 겟잇 나우. 추첨. 우와. 쭈각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이메일 주소가 딱딱 보이는 분들이 추첨이 되셔서 아주 흐뭇합니다. 랜덤 추천으로 당첨되신 두분 축하드리고요. 소통왕으로 당첨되신 세분 그동안 소통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은 1일 저녁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 영상이 끝난 후에 이메일로 안내 메일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도 저희
모란비필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댓글 달지 않아도 하트가 달리면 정상적으로 신청되신 거예요.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019년 그리고 그 후에도 모두 모란배필 채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품 개수도 늘어나니까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